10장입니다. 10장의 소재는 유징 채널, 채널이에요. 채널인데 우리가 피닉스나 엘릭스라고 하는 언어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채널 기능이 다른 언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특한 점이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엘릭스 피닉스 프레임워크의 가장 백미와 같은 부분이 이 채널 기능입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와 이 특히 이 자바스크립트나 스크립트라든가 혹은 자바와 같은 다른 언어들과 이 컨커런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는 좀 특이하게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참조해서 하나씩 진행을 해나갈 거예요. 이전에는 교재는 거의 보지 않고 수업을 진행했는데 이번 10장은 교재 내용을 계속 보면서 교재 내용과 더불어 진행을 합니다. 자, 먼저 보시면 리퀘스트 리스폰스 서버, 요게 일반적인 웹입니다. 웹의 어떤 그러니까 리퀘스트와 리스폰스가 브라우저 측이고 그리고 서버가 피닉스 측입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서버 쪽으로 피닉스로 리퀘스트를 보내면은 그런 피닉스가 그에 맞춰서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리스폰스를 전달하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오고 가는 데이터의 어떤 도구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장비가 바로 플러컨이라고 하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전에 watching 비디오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watching 비디오를 이번에 채널이죠. 여기 채널처럼 바꿔볼 거예요. 그래서 채널이 완성본이고 채널에 보시면 리스팅에 요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컨트롤러 같은 경우, 채널 같은 경우 지금 이번 장의 주제가 채널이니까 이 채널에서 프레젠스 체인지, 유저 소켓, 다음에 비디오 채널이죠. 비디오 채널과 유저 소켓과 프레젠스 세 가지 파일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이렇게 단계별로 쭉쭉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요거 그냥 교재를 보면서 그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완성된 것이 리스팅이 아니라 밑에 있는 럼블이 완성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완성되어 있는 요 코드를 그대로 여기 watching video,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watching video라고 하는 디렉토리에서 하나씩 수정해서 채널의 완성본까지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볼 텐데 이번 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장의 수업은 에피소드가 좀 많아요. 대략 한 10개 정도입니다. 다른 장에 비해서 에피소드가 한 2배, 3배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그만큼 교재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교재에 없는 내용들도 교재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들도 다뤄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조금 깊이 있게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썩 쉽지만은 않겠습니다만은 요 피닉스, 엘릭스를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들입니다. 그래서 고급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들을 다루니까 아무 좀 빡실 거예요. 좀 빡시게 진행할 텐데 한번 팔로잉 업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자, 페이지 서버 지금 그림이 두 개 있죠. 요게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보통 웹의 리퀘스트 리스폰스는 1회성이에요. 1회성 리퀘스트가 한번 날아가고 리스폰스가 한번 돌아오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한 사이클이 끝나요. 그래서 플러커는 계속해서 초기화되죠. 밑에 그림을 좀 그려뒀었는데 이 그림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떤 의미냐니까 일반적으로는 리퀘스트가 날아가면 여기서 플러컨이 만들어집니다. 컨이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이 컨들이 이제 피닉스 도착해서 컨이 만들어져서 컨들이 각각의 펑션들을 옮겨 다니는 거죠. 컨 또 다른 또 컨을 줄줄줄 올라와서 한참 돌아다닌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스폰스가 만들어지죠. 리스폰스가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이 리스폰스를 브라우저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죠? 굳이 얘기 더 넣을까요?
표현하자면 피닉스 엔드포인트입니다. 엔드포인트. 그리고 마찬가지 나중에 리스판스를 리턴할 때도 컨을 리턴하는 부분에서도 컨을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컨으로부터 리스판스가 될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어서 리스판스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은 굳이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뭐 중국집에 비유하자면은 짜장면을 배달하는 박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짜장면이 여기 안에서 이 박스 안에서 밀가루 반죽을 하고 그리고 짜장 소스를 붓고 그리고 단무지와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뭘 좀 챙기고 춘장을 챙기고 양파도 챙기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이 다 구비가 되면은 피닉스는 이 컨에서 짜장면만 딱 꺼내서 리스판스로 전달하고 그러면 짜장면 박스는 다시 빈 박스가 되죠. 빈 박스가 되어서 다음번 에피소드, 다음번 리퀘스트를 대기하게 되는 겁니다. 비유가 좀 적절했나요? 짜장면 배달하는 박스 속에서 짜장면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만들어진다고 하죠. 만들어진다고 가정하면은 이 요리사는 피닉스가 요리사예요. 요리사가 열심히 요리를 해서 이 짜장면 박스 이게 짜장면을 배달하는 배달통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짱깨 박스라고 얘기하는 배달통입니다. 배달통입니다. 이 배달통이 이 큰이에요. 이게 큰. 그래서 큰입니다. 그래서 피닉스가 요리사입니다. 피닉스는 요리사. 피닉스는 요리사. 그래서 요리 여기다 요리사라 해야 되겠네. 요리사 이거는 피닉스. 그러면은 이 배달통을 들고 가는 배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달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배달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배달부. 배달하는 사람. 배달부 역할하는 것이 카우보이. 이렇게 비유하면 적절할 것 같아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배달통 자체를 리스판스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요리사가 각 요리 단계별로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 밀가루 반죽, 반죽을 담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여기서 면을 뽑아내고 면을 뽑아낸 면을 담고 다음에 밀가루 반죽을 다음 선수에게 넘기면은 그 선수는 밀가루 반죽으로부터 면을 만들어서 면을 담고 그 다음 선수는 면을 받아서 짜장 소스를 붓고 또 그 다음 선수는 그 다음 단계에서 단무지를 담고 그렇게 완성 박스에 모든 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다음에는 리스판스 요 내용을 꺼내서 리스판스로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컨이 요것을 담고 있는 뭐예요? 박스이고 그리고 각 단계별로 이 일을 진행하는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펑션들입니다. 그죠? 그 펑셔널 프로그램. 펑션. 또 다음 선수 펑션. 또 다음 선수 펑션. 다음 선수 펑션.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추가되기만 하지 줄어들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 배달통 속에 어떤 내용들이 데이터가 추가 되어서 나중에 이 전체 일괄적인 소스를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면이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가 추가가 되는 거죠. 뭔가가 추가되어서 나중에 완성품은 뭐가 되나요? 짜장면 세트가 되겠죠. 짜장면 2인분 해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짜장면 2인분을 주문하는 게 누구예요? 이 리퀘스트입니다. 짜장면 2인분 주세요 라고 리퀘스트 하고 그러면 짜장면 2인분 만들어서 배달하면은 리스판스가 되는 것이고 짜장면을 만드는 과정이 이 전체 이 과정이고 그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선수들 주방에서 작업하는 선수들이 펑션들이고 이 펑션들을 다 묶어서 우리가 피닉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간단하죠? 자, 요게 일반적인 이 웹에 그러니까 피닉스라고 하는 웹 프레임워크가 사용자의 유저의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메커니즘인데 그런데 채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이번에 페이지가 있고 서버가 있어요. 리퀘스트도 아니고 리스판스도 아니고 페이지가 있습니다. 서버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어디 갔나요? 굳이 이제 설명 비유하자면은 간단하게 여기 있는 내용을 들어서 비유를 하자면은 먼저 페이지에서
페이지에서 욕을 해요. 문을 노크를 똑똑합니다. 노크, 노크, 낙, 낙, 똑똑. 문을 똑똑 두드리죠. 누구의 문을 두드리냐니까 피닉스의 문을 두드립니다. 피닉스. 피닉스의 문을 똑똑 두드리면은 피닉스는 문을 딱 열어줘요. 그럼 문을 연다. 그죠? 문을 열는데 요 1인용 문이에요. 1인용 문. 그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문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 저기 무인텔이라고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 저는 안 가봤어요. 저는 안 가봤는데 거기 가본 사람의 얘기에 의하면은 무인텔은 그 사람이 없대요. 사람이 없고 그 딱 한 사람이 아니겠죠. 한 사람과 그 친구라고 해야 되나, 친구만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딱 있고, 그 통로를 통해서 사람을 마주치지 않고 자기가 묵을 객실로 딱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제 이 유튜브 채널의 99%가 남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왜 여성분들은요 이런 피닉스나 웹 프로그래밍이나 머신러닝 쪽으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지, 유저 베이스가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유저 베이스를 어널리시스하는 데이터를 보여줘요. 그런데 99%가 남성인들.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저도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유튜브에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걸 몰랐는데 보니까 우연찮게 열어보니까 99%가 남성이던데. 자, 그래서 어쨌거나 똑똑했습니다. 문을 똑똑하면은 1인용 문을 딱 열어서요. 1인용 문을 열어서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과, 그러니까 손님입니다. 이거 손님. 손님과 호텔 간. 호텔이라고 할까요? 호텔 문을 똑똑하는 간에 통로가 딱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호텔에서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호텔의 서비스를 요청하고, 그리고 아니면 호텔의 어떤 서비스를 신청하면은, 그렇다면 호텔은 서비스를 제공하죠. 호텔은 서비스를 제공. 이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또 신청, 또 제공, 신청, 제공, 신청, 제공. 이 과정들이 계속해서 쭉쭉쭉쭉 반복이 되는 거죠. 그죠? 서비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일 끝났다. 그러면은 문을 닫고 나간다. 떠난다. 요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호텔 문을 똑똑히 하고 1인용 문을 열고, 다음에 서비스 신청하고 제공하고, 또 신청하고 또 제공하고, 신청하고 제공하고, 요 과정들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 사이클, 리퀘스트로서 리스판스로 한 사이클로 이게 컨이 딱 끝나버리는데, 여기서는 한 사이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도구가 소켓이라는 것입니다. 소켓은 큰의 일종이에요. 큰의 일종인데, 큰을 포함하고 있는 또 다른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소켓이 계속해서 주고받고, 소켓을 호텔 손님이 호텔 측에 전달하고, 그리고 호텔 측이 또다시 손님에게 소켓을 반환하고, 또다시 소켓을 전달하고 소켓을 반환하고, 요 메커니즘이 계속해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의 경우에는 오로지 피닉스에서만 이 컨들이 다 진행이 되고, 브라우저 쪽으로는 컨이 아예 전달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얘는 피닉스 내부에서 움직이는 구조인데, 요 소켓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이 구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소켓 자체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한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네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피닉스 내부에서 움직이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이 소켓과 손님 간의 관계가 이 리퀘스트와 리스판스의 관계와는 사뭇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한번 또 진행을 차차 하나씩 내용을 살펴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먼저 요 리퀘스트죠. 리퀘스트 자체가 뭐냐니까 이 소켓을 생성해 달라. 생성 요청합니다. 소켓 생성을 요청이죠.
그 리퀘스트 자체가 피닉스에게 누가 이걸 소켓 생성하느냐니까 피닉스가 생성한다잖아요. 피닉스가 소켓을 생성하도록 요청. 또 만들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요 리퀘스트 자체가 그러니까 유저와 피닉스 간의 문을 노크를 똑똑해서 문을 열어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피닉스는 소켓을 만들죠. 소켓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피닉스가 만드는 소켓, 피닉스가 만드는 소켓 자체 이거는 뭐냐니까 얘는 고객과의 1대1 대화 통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리퀘스트 이퀄 이렇게 있고 피닉스가 만든 소켓 이퀄 대화 통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켓이라는 대화 통로를 통해서 소켓을 통해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대화 메시지를 전달.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고객은 그리고 호텔 피닉스죠. 피닉스는 소켓을 통해 1년의 작업을 진행하고 그죠? 작업이 진행한 다음에 그 마찬가지 이 진행된 작업 결과를 전달하는 거죠. 고객에게 전달. 요 과정들이 반복됩니다. 반복. 그리고 반복이 끝났을 때 마지막으로는 고객이 문을 닫고 떠나는 거죠. 그러면 소켓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소켓은 소멸. 요 과정은 됐고요. 그래서 요 이전에 그러니까 리퀘스트 리스폰스 방식과 소켓 방식은 사뭇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다르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같죠. 뭐 어차피 같은 툴을 이용해서 동작하니까. 근데 사뭇 다른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들을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소켓에서는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젠 서버 있죠. 젠 서버. 그 소켓의 기반은 젠 서버입니다. 젠 서버의 기초 소켓. 그래서 젠 서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공부했던 내용들을 기억을 상기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을 쭉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위에 그림을 제가 도표 하나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려놨는데 요 그림이 무엇인지는 공부를 조금 더 진행을 하면서 제가 조금 더 공부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요 부분 불러와서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게요.